오늘은 상어 뽑는 날.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아, 오늘은 전 세계 지구인들이 사랑하는 거대한 해양 생물 샤크샤크. 아, 유튜브 보니까 무슨 상어 배 긁는 영상이 조회수가 7억 뷰를 달성했던데, 아, 그 기념으로 조스 상어 캡슐 뽑기 1탄에 이어서 2탄 요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요거 하면 아쉬우니까 네이처 테크니컬에서 나온 상어 6종 세트 캡슐 뽑기 해서 불상어, 미구레상어, 귀상어, 채찍구리상어, 레몬상어, 아귀상어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요거 두 친구를 한번 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스 상어 캡슐 뽑기 2탄. 아, 저번에 1탄 우리가 뽑았었잖아요. 아, 얼마나 잘 나왔을지 궁금한데, 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넷 네 종 유플 세트입니다. 이게 샤크 케이지, 서브마린 케이블, 레이드, 배틀 위드 샤크 모두 영화 속 장면을 본따서 만든 캡슐 뽑기고요. 인도 랩터. 첫 번째는 노란색 캡슐. 자,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블루. 아니, 너 말고. 네 번째는 그린. 순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보면은. 일단 설명서. 주스. 뭐, 아까 말했던 샤크 케이지 서브마린. 와, 여기 보면은 투명한. 이렇게 재밌는 보너스 파츠가 있고, 상어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백상아리 조스 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꼬리 관절은 요렇게 살랑살랑 움직여요. 근데 이게 보너스 파츠가 요렇게 세우고 여기 요렇게 죽는데. 요렇게 해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조스 3탄이라고 해서 1983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잠수함인가요? 잠수함의 유리창을 깨고 조스가 막 공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에 막 물이 차고 난리가 나요. 그거를 구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와, 이번엔 뭐가 많습니다. 오. 우와, 일단 여기 보면은, 와, 잠수복을 입은 인물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조그만데 상당히 정교해요. 오. 일단 상어부터. 으차. 그리고 꼬리 부분. 조립했고요. 그 다음에 배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더 크죠잉. 같은 캡슐이라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꼬리 살랑살랑. 위에서 보면 요래, 밑에서 보면 요래. 이건 뭐죠? 여튼 요렇게 돼있고, 요 친구는 이거 철창 케이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영화 속에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상어를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상어가? 막 요러려는 그 장면입니다. 마음에 들고요. 괜찮네. 세 번째 파란색 블루 캡슐 뽑기에는. 오, 와, 이펙트 파츠까지 대박. 이거는 우와. 아, 이거 아예 불리게 되는구나. 바닷속 물속 이펙트가 먼저 돼 있고요. 조립을 하고 있지만, 조스 아래턱이 달려 있고요. 우와, 이거 본드로 붙여 있어요. 안 떼집니다. 와, 조스 머리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물에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화상 입은 느낌. 이렇게 들어가고 전선 같은 거 뭔가를 앙 문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전자장치 케이블 같은 걸 앙 물어가지고 하얀 뻥 터지는 그 영화 속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오, 저는 이 친구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친구도 투명한 뭐 이게 있어요. 조금이 상어 들어있고 얘는 너무 조그매서 입은 안 벌려집니다. 저 미니 멸치 같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메트로이드 샤크라고 해서 사람이랑 막 전투를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작살 맞춰가지고 등에 부표 같은 거 등등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영화 속 장면. 이 보면 이렇게 밑에 숨어있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상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와 진짜 강추합니다. 아, 두 번째 상어 캡슐 뽑기. 여섯 종류 상어 캡슐 뽑기인데, 와, 이 대표 레몬 상어를 이렇게 해놨네, 그림. 두루루루, 두루루루. 자, 첫 번째는 민트인데, 아, 이 친구는 바로 한번 까볼게요. 일단 보면은, 사진 다르네?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사진 다릅니다. 제가 뽑은 요거는 고블린 샤크라고 해서 마귀 상어? 아 엄청 조그만해 얘는. 와 6,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때 엄청 쪼미쪼미 마귀 상어 고블린 상어라고 이 친구 얼굴이 좀 해괴망측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 친구가 사냥을 할 때 아래 턱이 쑥 빠지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와 진짜 기괴합니다 기괴.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치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뽑아야겠다. 두 번째는 나온 친구는 저는 뭐 채찍꼬리 상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도 상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 꼬리 쪽이 긴축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채찍처럼 꼬리를 탕탕탕 쳐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작다. 아, 뭐, 상어 퀄리티는 괜찮긴, 도색은 정말, 이쁘긴 한데, 진짜 적다. 이만한 멸치, 진짜 멸치야, 다 멸치. 와, 소리가 정말 채찍 같습니다, 여러분. 드르릉, 뭐, 드르릉, 이렇게 돼 있고. 채도 모양이 다릅니다, 상어에 따라서. 와우! 뭔가 위로 슉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블루블루. 아, 드디어 나왔구나. 레몬 상어. 이 친구는 뭐 피부 색이 약간 레몬 껍질 비슷하다고 해서 레몬 상어라고 하는데. 우와, 우리 레몬 상어. 색상이 너무 이쁘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눈도 이렇게 조그만데 도색까지 했어요. 와. 파츠. 이렇게 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해머 귀상어 망치상어가 나왔습니다. 진짜 얘도 특이하고 정말 너무 이쁜데. 와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진짜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색칠했지? 우리 해머 상어, 망치 상어, 귀 상어. 입이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서 보면은 요래요래. 고. 이 친구는 투명 파츠도 조금 특이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퍼플.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박이가 아니고 고래 상어, 웨일 샤크. 고래가 죽기 전까지 계속 성장하는 개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 100년 넘게 산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래 상어. 우와. 이거 동생도 너무 이쁘게 초밀초밀하게 이렇게 점점 찍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와, 이 새끼 손가락만한 건데. 와, 이렇게 이쁘게 뽑을 수 있지? 와. 이 친구 투명 파츠는 조각상 같습니다, 보석. 와, 1등. 와, 진짜. 원픽입니다. 여기. 주인공 가운데 이렇게 두고요. 마지막은 당근. 은근당근 그 백상아리 되겠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무서운 포식자. 이 보면은. 으차 백상아리 화이트 샤크. 와 이렇게 해서 화이트 샤크 백상아리까지 해서 완성했습니다. 너는 저거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상어 캡슐 뽑기 조스 4종 세트랑 네이처 테크닉 컬러 요 친구들 6마리랑 이렇게 총 10종을 뽑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다시 이 무시무시한 조스, 그리고 망치 상어들, 고래 상어, 뭐 레몬 상어 등등, 채찍고리 상어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뽑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요 친구 배 상어. 어쨌든 오늘의 상어 뽑기는 여기까지. 안녕. 미안해.